안녕하세요. 회상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3등급은 절대 알수 없는 지금 패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관계대명사와 이중수식어구를 관계대명사에 이렇게 삽입구가 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인데 형태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또 주어 동사가 나오거나 이렇게 동사가 나와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삽입구입니다. 주로 삽입구는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주로 삽입구는 이 생각하는 동사가 주로 나옵니다. Think, believe, guess. 추측하다죠? 네가 아는 것처럼, 내가 확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뭐 하기에 또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주로 이렇게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해석해 볼까요? 자, 있습니다. 약간의 classmate, 그부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동사는 이제 관계대명사니까 니은으로 끝나야지 이렇게 공유할지도 모르는 그들의 노트를 너와 함께 이때 나오는 이 I think가 뭐예요? 이렇게 삽입구다. 한번더 삽입구의 형태는 관계대명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낀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와도 되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도 되는데 앞에 나오는 이 주어 동사를 뭐라고 우리는 이것을 삽입구라고 합니다. 자, 2번 갑니다. 관계대명사 나왔죠? 그리고 이 접속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왔어. 이 후가 나오면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나온 거야. 이 동사 앞에 부사가 나왔고. 그러면 이렇게 삽입구가 되는 거야. 이게 아이들은 네가 아는 것처럼 거의 놀지 않는. 자, 관계대명사 해석은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쳐야 되니까 이렇게 가로를 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주어가 되고 이게 동사가 되는 거야. 해석 한번 더. 아이들, 네가 아는 것처럼 거의 놀지 않는. 거의 놀지 않는. 개발한다. 에이, 발전시킨다. 개발한다. 내일을 2에서 30% 더 적은. 뭐야? 뭐뭐보다 보통 아이들보다 놀지 않는 아이들은 놀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공부도 좋지만 노는 것도 좋더라.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관계대명사 여러분 이중수식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거 모릅니다.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대강 느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해석을 해도 여러분 답을 못 찾는데 정확히 해석을 못하고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반복만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사가 나와. 그리고 이제 that 그 다음에 who, which 이러한 관계대명사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and 그리고 which가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이게 한번 수식을 앞에 나오는 명사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두 번째 관계대명사도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 이중수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이 and나 이렇게 which가 나왔을 때 이때 and가 이렇게 생략이 되고 which만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위치는 생략이 되고 엔드만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엔드가 나오면 더 쉬워요. 이렇게 수식을 해갖고 둘다 이렇게 때려 붙이는 해석을 하니까 어려운 건 뭐예요? 이거죠, 이거. 요렇게거나 아니면 이렇게 관계대명사 위치만 나왔을 때, 자 그랬을 때, 자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의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전부 다요. 엔드나 벗으로 해석을 해야 돼.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 이때 관계대명사는 which, that, who종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which만 나와도 이때 which를 뭘로 해석한다? 이렇게 and나 또는 벗으로 해석을 한다고. 됐죠? and가 나오면 당연히 and로 해석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이렇게. 이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는 이런 목적격이더라도 생략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는 뒤에 이렇게 주어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목적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주격이죠. 이 주어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목적격이고요. 예문을 바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
관계의 대명사단 말이야. 그가 방문했던. 그리고 이렇게 대시도 갑자기 나왔어.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아, 관계의 대명사 이중수식이구나, 이렇게. 그랬을 때 포인트. 이때 나오는 두 번째 관계 대명사를 뭐야? 앤드나 벗으로 해석을 해야 돼. 다시요. 그 나라, 그가 방문했던, 그리고 그가 좋아했던, 방문하고 그가 좋아했던 그 나라는 바로 코리아, 한국이다. 자, 예문을 몇개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이. 그러면 있다, 누군가가. 자, 영어에서 여러분, 명사, 명사, 나란히 쓰이면 관계대명사 생략이잖아, 이렇게. 관계대명사 또 나왔어요, 선생님.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가로를 쳐주는 센스. 야, 에즈가 두개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에즈는 아무 뜻이 없다. 해석합니다. 있다, 누군가가. 우리가 아는. 그리고 이때 후를 어찐다고? 후를 해석을 해야 된다고. 뭐요? 앤드나 벗으로. 그리고 재능이 있는 우리만큼. 다시요.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알고, 그리고 재능이 있는 우리가 만큼. 됐나요? 자, 두 번째 문장 봐봅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 끊어야 되겠죠? 명사, 명사, 나란히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아, 동사가 나왔다. 관계대명사가 있다, 없다, 없다. 관계대명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아까 했죠? 주어 동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나 접속사 없이 동사가 나오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렇다. 삽입구라고 한다. 삽입구에서 어떻게 한다?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을 한다. 있다, 누군가가. 우리가 알기에 재능이 있는 우리만큼. 자, 2번 봅니다. 2번은 여러분 기출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On my way to, 뭐뭐로 가는 도중에,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자, 나는 만났습니다. 오래된 acquaintance, 지인입니다. 오래된 지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나왔잖아요. 그죠? 실패했던 나를 알아보는 것을. 그리고 후가 또 나왔어. 그럼 어떻게? 아하, 관계대명사? 이중수식이다. 관계대명사, 이중수식.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를 뭘로? and나. 뭘로? 벗으로 해석을 한다더라. 그리고 지나갔던 날을. 자, 한번더 해석을 해봅니다. 나는 만났습니다. 오래된 지인을. 실패했던 나를 알아보는 것을. 그리고 지나갔던 나를. 관계대명사. 이중수식 3번 하나 더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들을 관계대명사 나왔네.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어머 선생님 이거 대시 뭡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관계대명사가 또 나왔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때 나오는 여기 exist가 동사잖아. 명사가 아닌 동사잖아. 명사면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수식할 수 있거든. 그러나 이게 동사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가로를 쳐 가지고 한번 수식. 그리고 요렇게 해 가지고 또 나머지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 가지고 또 한번 수식.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관계대명사 이중수식이라 하고요. 그때 중요할 점, 이때 두 번째 나오는, 이때 첫 번째 말고, 이렇게 두 번째 나오는 관계대명사를 반드시, 뭘로 해석한다? 앤드나 벗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앤드나 벗으로. 자, 해석 다시 합니다. 우리는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들에 대하여. 존재해야만 하는, 그리고 보여줘야만 하는 뭘 보여줘? 생산한다라는 걸, 뭘? 생산성을. 오늘은 여러분 관계대명사 이중수식에 대하여 공부를 지금 해보았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절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문을 통하여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한두 번 보고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아닌 내 것이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